본문의 시편 2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적대감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세상에 적대감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라면은,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세상에 대한 그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반응이 적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4절에서 6절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여기에서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야샤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아있고 거주하고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다 라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머물고 하늘에 거주하시는 분이 웃으신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거주하시는 이 하나님에 계신 것은 하나님만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도 계시고 그 예수가 계신 그곳에 성도인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나도 역시 거기에 살아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머물러야 되고 살아야 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샤브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될 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지 않는 자리로 보내버리실 때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에는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지 못하는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버림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함께 사는 자리를 주셨지 아담을 버려두시고 아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보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로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동보좌의 번역에서는 이 야훼가 가소로 와서 웃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고 비웃으셨다. 이 동행평행기법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로, 이 두 단어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하찮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 하고 있는 짓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짓거리인지를 더욱더 강조해서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이 두 가지의 비웃고 비웃으시는 이 모습이 성경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서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겠지만, 그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날까지도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너희 인간이 아무리 그래봐라, 너희 인간이 아무리 너희 힘을 내세워봐라,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비웃는다라. 그 비웃으심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웃느냐?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시편 22편에 나와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달렸을 때 그 예수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드러나는 그 십자가상의 사건을 말씀해놓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대세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자, 대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의의 십자가가 섰을 때 그 대의의 일을 하고 있는 대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서 예수를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도 비웃어요. 그런데 정말 그 비웃음의 모습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일 때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서 완벽하게 이분법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자,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이 비웃으시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손에 두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자기 손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원하는 자, 그들의 종착지가 완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이 있다 지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구분되어져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웃으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비웃을 것이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위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비웃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자리가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매달려서 내가 예수와 함께 똑같이 죽어야 하는 자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4절에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비웃음의 히브리어 라흐라는 말은 조롱하고 비웃다 라는 말이 뜻도 들어있지만 그 속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한다 라는 뜻도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못 알아듣게끔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스스로의 귀를 닫고 스스로의 마음과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비웃음의 모습에 그 하나님을 언제라고 되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그때의 분을 바라신다라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그때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어져 왔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 될 일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즉 특정한 시점에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일에 생겨지는 그 모양새가 우연히 드러나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되어져 있는 바로 그 특정한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웃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특정의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 그런데 이 특정의 그때가 이 히브리어 아즈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처음 또한 쓰일 때 어디에 쓰이느냐.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하고 사라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장사하시고 인간의 죄악들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고 그 살인의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돌려보내는 자, 대신 내보내는 자, 하나님의 이 모양새가 우리에게 드러난 바로 이 순간. 맞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가 알게 되었던 바로 특정한 시점이었던 그때.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이어져 나가고 앞으로의 일들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내가 잘해서 그때가 되어지건 때로는 내가 못해서 그때가 되어지건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든 이 세상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지고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바로 제사장 너. 이 구약의 성경들이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의 일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의 갈바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역사로 이 구약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다라. 그랬더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그 버림이 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버린 바 되는 것이고 또한 너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백성조차도 버린 바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이 땅에 목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봐도 목사는 차고 넘칩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생겨나고 또한 그 교회가 사라지는 게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 아무리 목사가 늘어나고 지 아무리 교회가 늘어나도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모양새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될 거라. 교회라는 십자가가 서는 게 네가 목사라는 자리에 올라서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될 거라. 그리고 그 수치를 감당하는 교회와 수치를 감당하는 목사들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모습 아래서 정확하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하여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라버린 모습은 목사라는 제사장이라는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함께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지 않을 때 그 모습은 제사장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목사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백성의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먹이는 자도 죽는 것이고 말씀을 잘못 먹은 자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내리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자이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아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했던 그 아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앞에서 들었던 그 아담, 그가 언약을 어겼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바로 그 아담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 그가 반역하였듯이 너도 똑같이 반역하였다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들이 똑바로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자리에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로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온 사방팔방에 피나 뿌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번제를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되지도 않는 그 각이나 뜨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와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네가 예배의 주체가니 내가 예배의 주인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받아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져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똑바로 가지고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똑바로 가르치라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본문의 5절과 4절, 5절에 똑같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신다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을 바라고 진노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분을 바란다라고 하는 히브리 아프는 화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과 동시에 저희들 신체 부위 중에 있는 이 코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화를 많이 내면 어떻다 그러죠? 이 성질이 코김이 팍팍 난다 그러죠. 뜨거운 김이 팍팍 난다 그러죠. 그렇듯이 이 코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 이 화가 발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성경에서 이 코는 무엇의 장소로 제일 먼저 등장하던가요? 우리 이 인간의 코가 무엇의 상징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던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의 소통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이 자리가 분노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분노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로서 이 모양새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신다라는 것도 이 하론이라는 말은 뜨겁고 부리고 진노한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독특한 표현의 방식이 있는데 이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오늘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코의 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식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이 코에 분노가 머물러 있고 이 코에 진노가 머물러져 있는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가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 그 진노의 길을 그 막는 그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분의 표현이, 그 오른손의 권능의 표현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그러면서 그 자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것은 이 강하고 두렵게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의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자, 오늘 이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진노를, 이 분을 바라시는 모습인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두렵게, 그들을 어떻게 떨게끔 만드셨는지,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옮겨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식, 이 포에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는 그 진노의 상황을 네가 감당해라 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손 안에서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그 지켜내는 모습이 이방의 열방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야. 그리고 그때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미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의 오른손의 권능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여 심판받을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인지 네가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키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려치신다고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것이니 이 말씀을 듣는 자야 하나님의 반응성을 똑바로 쫓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셔야지 나를 비웃으시고 나를 버리시는 모습으로 이 성경 속에서 찾아가시는 자들이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원문에서는 드러나라는 말로 그러나 내가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절과 말씀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있지만, 이 모습이 이 세상에는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한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가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우셨다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걔들의 전제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에서 그들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듯이 하나님이 자기 재물에게 자기가 받으시는 그 재물에게 하나님이 부어내시는 모습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단지 내 말만이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만을 따라라 내 말만 들으라 라고 너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부어내음으로써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 내가 먼저 내가 세워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내가 그 재물을 걸어놓는 십자가를 가장 내가 먼저 이 땅에 드러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시온의 거룩한 산에 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멀어져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준다. 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고 나와라. 그런데 이 땅의 족속들은 이 땅이 힘있다고 하는 자들 이 땅의 대세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섰을 때 그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이냐 그리고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이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마 지난 시편 1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타작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다윗에 의해서 돈 주고 삼바가 돼 값 주고 삼바가 되었고 거기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어디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에 들으셨던 것 같은데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샀고 그리고 그 산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지. 그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쭉 추적해 나가는 그 모든 기록에서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섰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머무셔서 그 진노가 잠재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서 결국 그 자리가 그 심판에 머물렀던 심판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 십자가조차도 그 땅에 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섰다라는 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까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쓴 자리다까지이지 거기에 십자가가 서서 예수가 모든 걸로 완결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 정말 저 말씀이 듣기 좋고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까지 말하는 게 신학이지 인간이 말하는 게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것 자리까지 찾아가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열심히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의 온전함이 거룩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내어놓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간이 내어놓고 인간이 말해서 하나님 이게 거룩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니들이 거룩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을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거룩을 그 시온산에 세워놓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 백성들아 그걸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의 것으로 오늘 10절 1절 6절에 나오는 모습대로 내가 나의 것으로 내 원으로 내 거룩한 삶에 내 자리에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온전하신 것으로서 나아가시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보시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시편 2편 2, 5절 6절 말씀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구나 이 시온의 산을 향하여서 이 시온의 산에 그 대로를 걷는 삶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